아등층층이 소수행장 궁신수기를 새 장군이 한반도에 돌았다가 나갈 때 이제 울산에서 최종 그 모여가지고 최종 철수를 앞두고 있을 때 사면대사가 그 이제 울산에 그 적진에 들어갔어요. 들어가 술을 한 잔 건배하는데 일본 궁신수기리가 고기를 한 점 칼 끝에다 콱 찍어가지고 입에 딱 갖다 대는 거야. 안주 먹으라고. 사명대사가 눈 하나 깜짝 안 했다 그래요.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압도를 한 거랍니다. 과연 이 사람이 보통 분은 아니구나. 그래서 가마를 받았답니다. 그럼 보물이 뭐가 있냐? 우리 조선 사람들은 네 대가리가 보물이야. 와시노 시라나이 조선의 다카라와 난다. 바로 당신의 머리요.